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카카오그룹주 좀 알아볼까요? 자, 이 자사주 매입까지 매입 발표까지 나왔는데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오늘은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 참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할 때 상담이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요.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정말 대책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참 어떤 그 상담이 쉽지 않은 뭐 종목이라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결론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린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낙폭 과대로였던 신규 접근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주가의 어떤 바닥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가매도에 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은 주가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가매도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확인하기 전 까지는 어쨌든 지금 하락 추세가 연장성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기댈 수밖에 없고 관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9% 현재 상승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4% 가량 상승인데 이게 주가를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은 오늘 뭐 카카오를 예를 들게 되면은 4%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홀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규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악순환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카카오가 계열사가 많지 않습니까? 뭐 상장된 계열사만 하더라도 3개 정도가 있는데 이 계열사,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이 카카오의 어떤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도미노 현상이라 그러죠. 카카오뱅크가 빠지니까 카카오페이가 빠지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빠지니까 카카오 빠지고 또 카카오페이가 빠지니까 또 카카오가 빠지고 카카오가 빠지니까 또 카카오뱅크가 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뭐 바닥을 확신하기 좀 어렵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까지 52주 신저가가 지속이 좀 됐었는데 카카오뱅크가 IPO할 당시라든지 잘 나갈 때는 도드라지지 않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던 문제들이 이제 와서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금융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쪽에서 금융업을 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금융업을 하는 이 회사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 금융 취지라는 오프라인 금융사와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 체크하는 퍼라든지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예상 퍼가 28배고요. 그리고 뭐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2.68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배 정도 더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퍼가 10배 더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올해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9%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4대 금융주주사 대비해서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에 대한 문제가 좀 도드라지고 있는데 이 가계 대출 문제의 어떤 연체 관리가 카카오뱅크가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도드라졌을 때 과연 얼마만큼 연체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안 좋을 땐 안 좋은 것밖에 안 보인다고 카카오뱅크도 지금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드렸는데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잘 타개를 하게 된다라면은 또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주가라는 것들이 뭐 아시겠지만은 뭐 실적만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치만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항상 그때그때 다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지금은 뭐 어쨌든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일단 안 좋은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대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어떤 저가 매수는 좀 자제한 게 맞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시간이 거래해서 이 라이온 하트에 대한 상장 철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이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에 거래해서 발생했던 라이온 하트의 IPO 철회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고 어쨌든 다시 도돌이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 어쨌든 바닥 확인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는 결론을 내리자면 과매도 구간이 맞기는 하지만 바닥은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현미 팀장님. 자, 현대차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좀 자율주행 관련된 쪽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신차에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좀 적용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좀 투자도 2030년까지 18조를 하겠다고 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회사로 어떤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제 미래항공 모빌리티, 그다음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제 내연기관차의 어떤 그런 회사에서 이제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확실히 탈바꿈되려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된 쪽.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섹터에서 제가 볼 땐 대장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이렇게 좀 투자를 했을 때 강하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분명히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이제 좀 현대 오토에버의 좀 움직임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좀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좀 같이 좀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은 STX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소재 원료와 연관된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 좀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웰크론 한텍이라든지 그리고 오늘도 강세를 보고 있는 금양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테마 중심은 여전히 IRA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원료가 좀 원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럴수록 IRA와 연관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TX의 주가가 조용하다가 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슈가 도드라지게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양극재 원료가 되는 게 그 전구체 리튬이고 또 전구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니켈, 코발트, 망간을 믹싱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하이니켈 배터리가 계속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켈의 어떤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니켈 광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STX의 어떤 주가를 상당히 조금 이끌고 있는 요인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 소재 원료와 연관된 기업으로 묶이게 되면서 앞으로 이 IRA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PK밸브가 국내 최초 액화수소용 밸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액화수소 전문기업인 하이리움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움으로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이 어디로 가냐면 또 미국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 서대 말씀드렸듯이 IRA,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STX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액화수소용 밸브라든지 그리고 니켈광산 지분 보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들썩이는 상황이고 최근 이틀 동안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판단에 오늘은 STX를 추천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는 3,900원에서 4,1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4,200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장중에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4,900원,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저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듣겠습니다. 네, 전 오늘 좀 LX 인터내셔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3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좀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을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호주산 석탄 가격 상승에 따라서 견조하게 좀 실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석탄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제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좀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배당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배당 수익률이 7.7% 육박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경기 방어줄수였던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매수 밴드를 좀 드리면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